어디가? 자, 올라가 보자. 시원해. 아기 잘하네. 공알, 일어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잘 생기고 가다가 네. 원래 이렇게 네모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네모나게 성장 못했죠. 네. 이쪽 부분이 이렇게 눌려 올라가면서 허리 쪽 문제로 인한 신경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다 보니까 뒷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지금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병원에서 받아온 콩아리의 진단서예요. 병명은 흉추 이형성증이고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장애라고 해요. 검진 내역을 읽어드리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후지 보행 이상으로 내원, 하루 30분 운동과 마사지 병행하였으나 증상이 진행 양상이어서 내원, 나이와 증상을 고려했을 때 선천적인 흉추 이형성 가능성이 높음, 현 증상은 구조적인 이상으로 인한 신경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임, 성장하며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으며 배뇨, 배변 곤란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발현될 수 있음.
지속적인 운동과 마사지를 통해 근육량과 신경 반응 유지가 필요함. 증상이 심해질 경우 MRI, CT 등 상위 검사를 통해 구조와 신경 압박 정도를 확인 필요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엔 적혀 있지 않지만 아직 콩아리가 어리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하면서 척추뼈가 신경을 더 압박하게 되면 뒷다리 마비는 물론이고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심장, 십이지장을 포함한 장기들이 제기능을 못하게 될 수도 있대요.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지금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뒷다리 마비는 거의 확실해 보이며 저희에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장이 끝난 뒤에 수술을 하게 돼도 수술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수술을 마치더라도 후유증과 합병증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일단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갈 거고 그 과정도 만만치 않게 힘들 거다. 수술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낫기는 힘들다는 수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변에서는 콩아리가 앞으로 점점 아파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시선도 많았고 저희가 결혼도 해야 되고 아기도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긴 시간 동안 콩아리에게만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지 않냐면서 콩아리를 포기하기를 권했고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실 저희도 콩아리를 데려온 곳에 콩아리를 다시 보내서 거기서 전문적인 케어랑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면 콩아리를 데려올까도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콩아리가 거기에 가면 저희가 하는 노력만큼의 케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렇게 콩아리를 보내버리면 콩아리를 진짜 책임감 없이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서 그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낯선 환경에 던져져서 오들오들 떨며 저희만 애타게 기다릴 콩아리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희는 3개월 동안 콩아리를 저희 자식처럼 키워왔고 저희를 보호자로 인식시키던 과정, 교육을 하나하나 해나가던 시간들, 콩아리가 저희 곁에서 밥 먹고 간식 먹고 잠자던 날들, 저희와 눈이 마주치면 밝게 웃어주던 저희와 눈이 마주치면 밝게 웃어주던 얼굴, 콩아리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해요. 솔직히 콩아리의 병은 평생 낫지 않을 확률이 높고 콩아리의 상태가 심각해질수록 저희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콩아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콩아리가 다리를 잃더라도 결국 장기부전이 생겨서 저희 곁을 떠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저희는 끝까지 콩아리의 손을 잡아주고 있을 거예요. 강아지와 사람의 생명의 무게는 같고 콩아리는 저희에게 계산할 수 없는 행복을 준 저희의 자식이니까요. 저희는 다음 주부터 당장 콩아리의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콩아리가 이 힘든 병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콩아리가 이 병과 싸우는 시간 동안 힘을 얻을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